예. 좀 시간이, 현재 시간이, 4시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이전에 했던 작품인데요. 12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이면 이제 경자년 12월 4일인데 오늘이 신축년 음력으로 3월 14일. 어제 아들과 손자, 손녀, 며느리, 마누아 이렇게 6명이서 손녀의 생일 기념한다고 해서 인천 네스트 호텔에 그 부근에 보니까 애들이 놀기 좋은 공간, 모래놀이도 하고 또그 호텔에 용유역에 그 자기 부상 열차가 있어서 교통도 나중에 이용하기도 좋고 또그 무이 이제 섬이 연결돼 가지고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경관이 보기가 좋은 그 이제 용유 하늘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사방으로 보면 또 볼만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왕산 또 보이고 멀리 아주 그 나름대로 좋은 시간이 같이 꼭 좋은 시간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한참 한 시간 이상 보내고 하늘공원에서 동서남북 관찰하고 저녁을 나들목에서 먹고 저녁이 한 보니까 7만 7천은 나왔어요. 이제 집사람이 내고 거기서 이제 왕산으로 갔습니다. 왕산으로 갔는데 왕산에 그 주변 풍경들 이제 밤바다 이제 뭐 폭죽놀이들 하고 그러는데 폭죽이 보니까 중국산이었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놀이문화에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아마 서울 근교에서는 거기가 이제 한 시간 이내에 다 가가지고 얘들하고 이제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 거기가 이제 얘들하고 한 시간 정도 안에 거리에서 아주 뭐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이제 해외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해외에 나간 듯한 그런 기분도 느끼고 새로운 현대식 건물과 여러 가지 또 용유도 아마 그쪽으로는 앞으로도 이제 그 해외 관광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유원지 관광지로서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와서 거기에서 봤던 이제 강산이 손녀 강 손자 손녀의 이제 그 바닷가에서 밤바다에서 잡아온 조그만 개 새끼 개하고 또 고동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다시 이 바다로 되돌려 주고 폭죽놀이가 좀 눈에 거슬렸는데 서울 사람들이 또는 젊은 아빠들이 거기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바닷가에서 여기저기 폭죽놀이가 또그 냄새, 폭약 냄새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걸로 해서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 심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모습 보고, 하여튼 지금의 문화를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작품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3, 4, 5, 6에서 6으로 사람이 사는데 6기로서의 그것을 잡아내면 이 지구별에서는 성공적인 인간의 가치로운 삶이 되고 6기를 제어함으로써 이 생활 속에서 그 다음 단계 219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작품 설명합니다. 청인 수결 대법 무변 걸음 풍목에서 목이 있으니까 여기를 동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걸음 풍목, 소음 군화, 소음 군화, 그다음에 태음 습토 이렇게 해가지고 상 여기서 태음 습토에서 옆으로 가는 것은 이게 이제 서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태음 음이 우리로 봐서는 강해진다. 서쪽이 태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소양 상화부터 시작을 하고 양명 조금 그다음에 태양 한수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수가 가장 오래 높이 올라가니까 이게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북쪽. 그래서 북 태양한수 위치가 맞다 얘기가 그래서 태양한수 위치가 되어 있고 이걸로서 여기에 다섯 자 태음 습토이고 여섯 자 화, 금, 수 또는 소, 명 양명 조금이니까 양명 조금 태 색자에 금수 북 수가 북쪽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과락으로 육기에 관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결이 이제 여기가 전에 했던 거고 이번에 수결은 이걸로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윗부분이 걸음이 되고 그 다음에 소음 태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양 상화가 되는 거죠. 상화 이쪽으로가 상화 위로서 이제 양명 조금 태양 한수 이렇게 가지고 육기를 그 위치를 정리하고 동과 북 관계를 정리해 봤고요. 이걸로서 작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간에 상극 있죠. 그 상극 부분 여기서 이제 목, 화, 토, 토 다음에 금으로 가는데 이게 상화가 있죠. 상화. 상화가 지금 상생이 아니고 상극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지구별의 그 상극적인 판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61일씩 이제 해가지고 366일이 되도록 각 이제 60일씩 해서 이 60일과 또 이게 결국은 이제 저게 그 황제 내경하고 연결이 되니까 황제 내경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64개 61, 그리고 이제 12경락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그때 사람들이 도가 깊어서 자기 몸 안도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들이 도가 높았던 부분을 높이 사고 우리도 그 분들의 그 선통력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오늘날 아무리 변해도 그 오운육기에 대한 운용 관계는 변치 않고 진리 섭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익혀서 12경락도 제대로 활용을 해서 건강한 생활 속에 아름다운 그 은퇴, 아름다운 지구별 졸업 이와 같은 걸 생각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